이번에는 좀 가정사 쪽이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네. 우리 집 사정이 어렵다. 우리 집 사정이 없어. 형편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죠. 부모가 뭐를, 뭐가 부를. 그렇죠. 단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친구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리얼리스트로 양육되는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 아이가 떠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인데 네. 그게 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약 이 친구는 그게 자기의 애정결, 본인의 애정결, 본인이 가진 현재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네,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죠. 우리 집도 진짜 언제나 간당간당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아빠랑 언제 바람피는지 모르고. 그렇죠. 어떤 여자에 눈 돌아갈지 모르고. 그렇죠. 뭐 엄마는 맨날 그 자기 붙잡고 울기만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네. 그분이 여성이면요. 여성. 어떤 두려움을 하냐면요. 나도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도 또 언젠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바람을 피울지도 모르고 네. 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이 바람 피울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바람 피울지도 모르니까 결혼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귀신같이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네. 네. 결혼하기 싫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일단 현실적으로 해봤던 방법들은 네. 일단 아빠가 이제 다른 여자랑 좀 놀아놨던 거를 어머니 덕분에 너무나 속 시원하게 일목요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또 그렇죠. 그 아버지가 외간 남자랑 이렇게 막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아빠가 싫고 남자를 못 느끼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는 그럼에도 외로우니까 연애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연애는 오래 가지 못하고. 왜 오래 가지 못했는지 아세요? 뭘까요? 실제로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타나요. 그럼 믿을 놈이 없대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찌질한 남자, 내 말고는 다른 여자들이 눈길도 안 주는 그런 남자하고 직접 그러면서 연애를 조금 해요. 네. 그런데 너무 찌질하니까 참다가 그리고요, 그 찌질한 남자는요, 또 그 와중에서도 내보다 더 이상한 애하고 또 바람을 피우는 일을 또 벌려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남자를 또 차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찌질한 남자에서 너무 그거 했어요.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접근하는 괜찮은 남자, 그리고 그런 남자는 좀 잘났어요. 그리고 좀 보면 참 기도 안 차게 밥맛이 없어.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받아줘요. 왜? 남자친구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잘난 남자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람 피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를 잠깐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잘나지도 않은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 남자는 또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도 자기가 마음을 들 수 없고 이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또 고민을 가지고 오세요. 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요. 많은 것들이. 그렇죠. 이럴 때 첫 번째 처방은요. 그래요. 꼭 남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첫 번째는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는 그 애완동물을 왜 두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남자라는 존재를 일단은 당신이 아버지와 같은 또는 과거에 아버지한테서 얻고 싶었던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충족시켰던 그 욕망의 충족의 대상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이 그 사람을 당신의 애완동물처럼 당신이 원할 때 당신한테 이 이쁘게 웃고 재롱 보여주고 하는 그런 상대로 혹시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애완동물의 역할로 당신한테 뭐 든든한 지지자 또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은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찌질하고 또 당신한테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이 그 어떻게 보면 이성 상대에 대해서 당신은 막연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진다는 거 느끼시죠? 그런 인간의 존재의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당신을 더 찌질하게 느끼고 당신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나.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당신은 믿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맞아요. 제가 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통해서 뭔가 저의 부족함과 또는 불안을 충족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진짜 남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게 몇 달 지나면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다시 상담을 찾아요. 박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남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친구하고 끊고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없이 몇 달을 지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없으면 자기 불안해서 못 자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고 남자 진짜 없이 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왜 그 남자 눈치를 보고 지냈고 그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가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욕구나 그 충족을 아버지는 싫었지만은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걸 충족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은 네. 뭐 남자야 애인이야 네. 안 보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봐도 돼요. 엄마는 계속 연락을 연락 안 받아도 돼요. 어떻게 엄마 연락을 안 받아요? 엄마한테 유학 갔다고 하세요. 외국으로 일자리 때문에 출장 갔다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모녀간의 관계를 단절하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 뭐 그러면 지금까지 끈끈한 모녀관계로 인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아니었죠. 저희 불행의 근원이었어요. 그럼 불행의 근원을 그냥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네. 벼락 안 맞아요. 잘 살아요. 언제까지요? 당신이 부모님한테 관계 연락이 오고 또 부모님한테 당신이 부모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연락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저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불효잖아요. 뭐 이제는 그러면 뭐 효자였어요? 그쵸. 네, 예. 예. 본인한테 관계 없는 거, 그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고. 공부 많이 못 벌어가지고. 예. 늘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예. 어디 가서 자랑스러운 딸, 아들로 지내지도 안 했으면서. 뭐 갑자기,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본인이 잘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세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